근데 너 밥은 언제 먹냐? 그러니까 언제 먹어? 너 고생이 많다. 야, 경우의 수할 건데, 오늘은 맨만 할 겁니다. 어? 아이, 뭐야. 화면 미러링 안 해놨구나. 오늘은 경우에서 맨맘 잡을 거예요. 이 새끼야, 지금 하리보가 중요하냐, 이 새끼야? 와. 야, 경우의 수 가.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잘 세는 게 핵심이 뭐냐면, 첫 번째, 빠짐없이 세야 되고요. 오케이? 내가 세야 되는 게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못 셌어. 그럼 틀리는 거 아니야? 세야 될걸덜 셌다는 거지. 맞아? 두 번째, 중복되지 않게 세야 돼요, 그죠? 됐어요? 중복돼서 세면 더 세게 되는 거잖아. 되니? 그리고 세 번째, 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해야 돼요. 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똑똑한 학생을 세세요 했는데 테랑을 세버렸어. 아, 이제 세도 돼, 그지? 그지? 자, 세지 말아야 할 것을 세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세 가지를 잘, 그러니까 저거 저세 가지 행위만 잘해주면 되는데, 됐니? 오케이? 들어. 첫 번째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왔을 때첫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야. 어떻게 셀지부터 구분해. 됐니? 어떻게 세는 방법은, 어떻게 세는 건세 가지의 방법이 있어. 첫 번째, 대다수의 문제를 이렇게 풀 겁니다. 됐니? 내가 어떤 경우의 수를 셀 건데, 그걸 기준을 둘 거야. 기준을 두고 분류를 할 겁니다. 각 분류된 상황들의 사건들의 경우의 수를 쭉잘 세주면 돼요. 오케이? 됐니?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세야 되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야 되고, 됐니? 또한 중복되지 않아야 되고, 상황 분류에서 겹치는 게 없었어야 되고요. 됐니? 세지 말아야 될 것들은 제외하면서 세야 돼. 그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이 기준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거야. 일단. 되겠니? 될까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니면, 자, 내가 기준을 삼았어. 상황을 분류한 거야, 그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몇 개, 이런 경우 몇 개, 이런 거다셀 거란 말이야. 되니? 근데 그 기준에 의한 분류가 예를 들어 한 20개가 됐어. 20가지 상황으로 분류가 돼. 되니? 그럼 고민하겠지. 아씨, 이걸 다 세야 돼? 이 20가지 경우를 다 구해야 되나? 를 고민할 거라고. 되니? 그럼 그땐 때로는 여사건이라는 걸 이용해도 돼. 이용하기도 해. 그러니까 뭐냐면 전체 상황에서 내가 세지 말아야 할 것을 빼자는 거야. 여가. 오케이? 이런 상황이야. 내가 A라는 사건의 경우를 셀 거야. 근데 그거 말고 요 바깥을 세자는 거야, 요 바깥을. 요 바깥을 전체에서 빼줘도 되지 않냐는 거죠.
여기가 여사건이라고 부르는 거. 되니? 될까요?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를 두 개를 던졌어. 두 개의 주사를 던졌어. 두 주사위의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야. 되니? 그러니까 편의상 A 주사위, B 주사위라고 할게. 됐어? 그러면 두 주사위에서 나온 눈의 수의 곱이 짝수라는 거잖아. 짝수 곱하기 짝수를 해도 짝수가 되는 거 맞죠? 맞지? 여기서 짝수 나오는 가지 몇 가지? 뭐 하는 놈들이야? 한 주사위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여기 세 가지 됐어? 3 곱하기 3, 9가지 됐니? 돼. 여기서 짝수, 여기서 홀수가 나올 수도 있죠. 돼요? 그런 게몇 가지? 그치, 세 가지 또 여기도 세 가지, 9가지, 맞아? 홀수, 짝수일 수도 있잖아. 또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에서 9가지 됐죠. 그래서 총몇 가지야? 27가지지.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상황으로 나뉜 거죠. 되니? 곱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세 가지로 분류한 거야, 그지? 맞아? 근데, 나머지 한 경우가 뭔데? 홀수가 되는 건. 이것도 9가지죠. 전체 36가지에서 9개를 빼도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게 여사건인 거야. 곱해서 짝수가 된대. 여사건 뭐? 곱해서 뭐가 되는? 홀수가 되는 경우는 한 종류밖에 없거든. 홀수 곱하기 홀수밖에 없단 말이야. 내가 세야 될 상황보다 세지 말아야 될 것의 상황이 더 적다면 세지 말아야 될 사건을 혹시 구하놓는 건 어때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여사건이라는 거야. 이해 가니? 돼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세도 되고. 그건 예로 푼 거야, 그지? 됐어? 그게 아니라 세지 말아야 될 사건을 세서 전체 경우에서 빼도 된다는 거죠. 이해 가? 뭐가 더 유리할지는 그때그때 판단하셔야지. 되니?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오면, 문제에서 이렇게 조건이 제시되면 무조건 여사건으로 풀래? 이건 아니야. 이건 지양해야 돼. 알겠니?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 상황을 셌더니 경우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가지의 경우로 나뉘고, 그럼 세지 말아야 될게또 이게 몇 가지 경우가 나뉘니까, 이번엔 여섯 건이 더 빠르겠네? 아, 이건 그냥 세는 게 빠르겠네? 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아니, 왜냐면, 거의 대다수의 문제집에, 그니? 적어도라는 말이 있으면 여섯 건으로 풀어라고 돼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적어도 나오니까 무조건 여섯 건을 풀어야지. 막 애들이 존나 열심히 풀어. 문제는, 실제 시험은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다고 해서 여섯 건이 꼭 좋은 방법이 아닐 때도 되게 많거든. 오케이? 그런 문제들이 오히려 여섯 건을 셌을 때더 경우가 많은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항상 무조건 꼭, 뭐, 무슨 말이 나왔으니까 여섯 건을 풀어. 그런 말이 없으니까 그냥 직접 기준에 의한 분류로 세. 라는 건 없다는 거야. 알겠니? 돼? 됐니? 세 번째. 포함 배제의 원리라는 게 있어. 오케이. 뭐냐면, 이제 얘는 이 말이 집중하고 있는 건 중복되지 않게 그리고 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거야. 됐니? 됐어? 자, 포함은 뭐냐면 일단 다 세란 얘기. 다 세. 오케이? 그리고 배제를 해주는 거야. 거기서 배제를 한다는 건뭘 배제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중복해서 센 거.
것을 따로 구해서 빼주거나, 알겠니?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야. 에이 다세, 삐 다세, 두번센 여긴 빼달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00 이하의 자연수 중, 3의 배수 또는 12의, 아니, 4의 배수의 개수를 세달래. 되니? 돼? 시끼야! 또 무슨 생각 있어? 너 이쯤 봤어. 여기를 본게 아니라, 이쯤을 봤다고, 이쯤. 이쯤을 봤어. 딴 생각하고 있었다고, 내가 본다고 다. 맞다고! 솔직하게 얘기해. 너 거짓말하면, 너 거짓말하는 게더 혼날 것 같아? 집중하는 게더 혼날 것 같아? 아니야. 잘 생각해, 이게. 봤어, 내가. 너 이쯤, 아, 3의 배수를 계산하고 있었다고? 몇인데? 희랑이가 그러니까 수학이 힘들구나. 3의 배수의 개수가 몇 개지? 3, 6, 9, 12, 15. 이러고 있었다는 거잖아. 야, 100 이하의 자연수 중 3의 배수가 몇 개인지를 어떻게 될까요? 성우야, 어떻게 될 거야? 그렇지, 100을 3으로 나누는 거지. 100을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개수 아닐까? 너몇 4학년이냐? 5학년이냐? 니네 둘이 몇살 차이야? 3살 차이야? 어? 태양아. 야, 성호. 너 과외를 그렇게 학원이랑 과외를 그렇게 많이 다니면 돈이 얼마나 들겠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임마. 너도 지금 돈을 벌어. 태랑이 형 과외해. 태랑이 형 수학 과외해줘. 3회 배수 어떻게 될 거라고? 어? 그래서 몇 개야, 그럼, 3회 배수가? 그러니까 몇 개야? 33개, 그지? 나머지는 떼고 목만 세면 되잖아. 그지? 4의 배수는 몇 개야? 25개야, 그지? 됐어? 야, 근데 잠깐만. 3의 배수 다 세. 됐어? 4의 배수 다 세. 33개, 25개 나왔잖아. 근데 중복해서 센거 있죠, 뭐. 12의 배수는 3의 배수에도 들어있고, 4의 배수도 들어있을 거 아니야. 두번 중복해서 센건 빼줘야 되지 않아? 맞아? 12의 배수는 몇 개일까? 형을 아무래도, 형을 진짜 개무시하면서 이웃네. 어? 아니, 100을 12로 나누는 걸 머리로 못하고 손을 써야 되는 거야? 태랑아, 그래, 8, 그지?
그러니까 33 더하기 25를 한 다음에 빼기 8을 해주면 되지 않을까? 중복해서 센걸 이제 배제해 줄 거야, 이렇게 따로. 돼? 되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만약 기준에 의한 분류로 갈 거라면, 빠짐없이 중복 세지 않게를 셀 거라면, 이걸 원래 이렇게 셌다는 거예요. 첫 번째,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가 아닌 것을 셀 거고, 중복되지 않게 세려면. 두 번째, 3의 배수가 아니고, 4의 배수인 걸또 세고, 3의 배수가 아니면서 4의 배수인 걸또 세고, 세 번째, 3의 배수면서 4의 배수인 걸 세고,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를 더해주면 되지 않냐는 거, 원래는. 근데 이게 더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센 다음에 중복해서 센걸 빼달라는 거지.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지. 야, 일로 와봐. 너왜 이렇게 일찍 왔어? 왜 이렇게 일찍? 그럼 더 일찍 왔어야 될거 아니야, 새끼야. 너 들어와. 너 왜, 야, 잠깐만, 너 일로 와봐. 너왜 걸음을 그렇게 이상하게 걸어? 무슨 폭염수술하는 애처럼 걸었지? 왜 그렇게 걸어? 야, 걸음걸이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 원래 저렇게 걸었다고? 야, 이게 되게 불편할 거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방법이 뭐냐면 여기 첫 번째 여기다 세는 거. 두 번째 여기다 세는 거. 세 번째 여기다 세서 그세 개를 다 더하라는 거지. 싫다 이거야. 이거 말고 이것도 방법이지 않냐는 거. 얘다 세고 얘다 세고 근데 얘를 빼달라는 거죠. 되니? 오케이. 이것 또한 포함 배제라는 거지. 돼? 두 번째, 아니면 세지 말아야 했던 것을 다센 다음에 제외할 거야. 됐어? 됐니?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야. 윤광민 풀어봐. 자, 들어. 여기서, 여기로 화살표를 그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1이 뭐 예를 들어 A로 가. 되니? 2가 A로 가. 3이 B로 가. 4가 C로 가. 5가 A로 가.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1, 2, 3, 4, 5가 다한 번씩 화살표를 쏴야 돼. 근데 이렇게, 그치, 여러 번 받을 수 있어. 되니? 여기에 있는 놈들 중에, A, B, C 중에서 화살표를 여러 개 받는 사람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그지? 맞아? 되니? 자, 이렇게 화살표를 세는, 그러니까 쏘는 경우 중에서, 됐어? A, B, C 모두 되니? 화살표, 즉 선택을 받는 경우의 수를 세달래. A, B, 방금 거는 A와 B만 받았잖아. 그지 않아? 그러지 말고 A, B, C 모두 선택을 받는 경우의 수를 세달래. 세봐. 맵을 하고 있다잖아. 야. 일단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야? 3의 5승 243개지. 맞아? 그럼 그 중에 뺄 거야. 뭐? 두 개만 선택을 받거나 또는 한 개만 선택을 받는 걸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세개 모두 선택을 받는다는 것에, 그치? 반대가 지금. 두 개만 선택받거나 한 개만 선택받는 거 아니냐고. 오케이? 됐냐고? 자, 그럼 두 개만 선택받는 경우, 일단 A, B 선택받거나 B, C 선택받거나 C, A 선택받거나. 잖아. 그렇게 세 종류지. 됐니?
A와 B만 선택을 받아. 그걸 해서 3배 하면 되는 거잖아. 됐니? 그럼 A와 B만 선택을 받는 경우의 수가. 이제 A와 B로만 갈 거야. 모두가. 됐어? 그게 몇 가지? 2에 5승까지 됐어요? 맞니? 맞아? 근데 그 중에 두 개를 빼야죠. 왜? 이 중에는 A로만 다 가거나 B로만 다 가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돼? 무슨 말인지 가? 그리고 한 개만 선택되는 건 A로만 다 가거나 B로만 다 가거나 C로만 다 가는 거죠. 30, 93, 반면. 왜? 이해 가니? 포함 배제의 원리. 다센 다음 내가 세지 말아야 될 것들을 빼주는 거. 오케이? 돼? 자, 기준에 의해서 분류한다면 다 일일이 다 세거나, 오케이? 그러니까 쟤도 방금처럼 기준에 의한 분류로 세도 돼요. 그 세는 방법은 나중에 할 겁니다. 오케이? 나중에 몇 가지 공식들을 배우고, 오케이? 혹은 여사건을 이용할 건지, 포함 배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지,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셀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게첫 번째야. 경우의 수를 처리할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되는 거야. 알겠냐? 집중해라. 두 번째 고민해야 되는 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이란 말.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있는데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다 세고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다 셌어. 오케이? 때로는 그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한 게 답일 수도 있고 때로는 두 가지 경우를 곱한 게 답일 수 있대. 되니? 돼? 근데 문제집들에서 교과서나 교재들이나 이런 데서 이건 진짜 나쁘다. 들어봐. 교과서나 교재들의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어.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데,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오케이? 되니? 두 사건을 더할 거래. 됐어요? 됐니? 곱의 법칙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이고 그 각각에 대해서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면 잇따라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래. 오케이? 봐. 예를 들어. 이렇게 마네킹이 있어. 되니? 상의랑 하의를 입힐 거야. 됐어? 되니? 상의는 그리고 하의는
요즘 브랜드가 뭐 있냐? 옷 브랜드, 니네 입는 브랜드? 근데 뭐 입냐? 뭐사 입냐, 옷 브랜드? 아, 뭐 있냐고! 몰라서 그래, 진짜! 어? 윤광민, 뭐 입어? 요즘 애들 유행하는 게. 나이키 티가 있고요. 오케이. 또 아니 아 요즘 애들 진짜 막 많이 입는 것들 있지 않냐? 아 스투시 스투시 티또 베이프? 베이프는 또 뭐야? 베이프 티 맞아? 오케이. 됐냐? 하나만 더. 요즘 애들이 뭐 입지? 아, 나 진짜 몰라서 그래. 그러면? 윤지우, 너뭐 입었어? 야, 저 그림 뭐야? 봐봐. 베이티. 남자 둘이 그려져 있던데? 오케이. 나이키 바지. 뉴발란스 바지. 살면서 아디다스 거를 제대로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저지? CK 청바지. CK 안 입어? 어, 켈빈 클라인. 켈빈 클라인을 CK라 그래. 아, CK 한물 갔어? 그럼 요즘 뭐야? 리바이스야? 리바이스도 한물 갔어? 그럼 뭐야? 요즘 뭐야? 어, 청바지 브랜드 또뭐 있었지? 그럼 요즘 청바지는 어디서 뭐 입는데? 뭐사 입는데, 요즘? 비키즈가 청바지 전문 브랜드? 아! 플렉진! 플렉진도 안 입어? 플렉을 몰라? 야, 니네 옷, 뭐 저기 헌옷 쓰고 하면서 사 입니? 뭐 주워 다 입니? 니네 다? 왜다 몰라? 플렉진, 플렉, 그치, 나 플렉 많이 사는 것 같아. 플렉, CK, 리바이스. 약간 싸게 사고 싸게. 패스트패션. 싸게 산다고? 그냥 동대문 그거라는 거잖아. 아, 그러니까 동대문에 사듯이 그렇게 산다는 거 아니야? 길에서 그냥. 그건 아닌 것 왜? 네가 동대문 가봤어, 이 새끼야? 네가 뭘 알아? 야, 그 요즘 그막그 유튜브에 보면 막 동대문 거기 막 아니, 그, 파는 형들이 막 하는 거 있잖아. 진짜 그랬어. 어, 이렇게 와. 이렇게 와. 아, 친구야. 친구야, 뭐 보고 있는데? 청바지? 뭐? 막 이러면서.
그리고 와서 아 다른 데좀더 둘러보고 올게요. 아 어딜 가냐고. 어 장난하냐고. 진짜 그랬어.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기 전에 친구들이랑 거기 옷 사러 갔다가. 박철 씨발 새끼야. 야, 이렇게 있어? 됐냐? 상의 하나, 하의 하나를 입힐 거야. 돼? 됐어? 상의 하나, 하의 하나를 입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12개. 4 곱하기 3 맞아? 잠깐만. 누가 상의를 입고 그 다음 하의를 입지 않냐? 동시에 이렇게 힘들지 않아? 그지? 야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근데 더 하라며. 동시에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면 더 하라며. 그잖아. 상의를 입으면서 하의를 입을 수가 없잖아. 그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아니? 그럼 4 더하기 3을 해야 답인 거 아니야? 저게 동시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만한 게 딱히 못 찾았던 거야. 제일 최대한 비슷한 말이 동시였던 거야. 오케이? 근데, 그랬기 때문에 지금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저 동시가 원래 원서에선 at the same time이 아니야. 그러니까, same level이라고 하는 게좀더 맞아.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있냐, 아니냐. 오케이? 됐니? 동일선상이란 말이 좀더 맞는 것 같아. 동일선상에 있으면 얘 아니면 얘잖아. 그지? 그럴 때더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말, 자, 고배 법칙은 잇따라 일어난다라고 얘기하잖아. 잇따라 일어난다는 게 그게 동시가 아니라는 거잖아. 잇따라 일어난다는 건나 다음 네가 일어나잖아. 그지? 무슨 말하는지 아니? 나 다음 네가 이러면 이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다 파라매. 근데 갑자기 밑에 또 곱하라 그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있는 상황끼리는 더하라는 거야. 동시가 아니라 좀더 정확한 말을 찾자면 동일선상이 있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 말을 되게 헷갈려 해서, 이걸, 보통 학원들에서, 저 동시라는 말이 헷갈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고. 서로 영향이 있으면 더하고, 없으면 곱하라고 해. 오케이. 서로 영향이 있어, 그럼 더하래. 없어, 그럼 곱하래. 되니? 이렇게 알려준다고. 되니? 그치. 상의를 뭘 고르고 하의를 뭘 고르는 게 서로 영향이 없으니까 곱하라는 거죠. 됐어? 자, 근데 이걸 바꿀게. 들어. 상의와 하의가 되니? 서로 다른 브랜드로 입으래. 그러면 이번엔 상의가 나이키 티였으면 하의는 나이키 바지를 못 입는다는 얘기잖아. 이건 서로 영향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지. 있으면 뭐 하래? 더 하라며. 맞아?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이거 세 볼게 직접. 나이키 티를 샜어 몇 가지? 두 가지지. 됐어요? 됐니? 그리고
얘네들 아무거나 3 곱하기 3이죠. 야, 곱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영향이 없을 때 곱하라며. 영향이 있으니까 더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가? 이게 졸라 헷갈리기 시작한다고. 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잠깐만. 너 8시까지라고? 8시까지야? 사건들의 단계를 구분해. 아니? 그 단계가 문제에서 제시가 돼 있으면 그대로 따르시고요. 없다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같은 단계에서의 서 나뉘어지는 상황이면 더해. 오케이? 됐니? 그리고 전 단계와 다음 단계를 곱하는 거야. 전 단계와 다음 단계끼리를 곱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거야. 상의와 하의야. 두 단계로 나눌게. 됐니? 근데 여기서 상의를, 나이키를 고르면 하의는 나이키를 못 고르잖아. 됐어? 영향이 있지. 오케이? 그때 나눠주는 거야. 나이키를 입었다, 안 입었다로. 돼? 나이키를 입었으면 하의가 두 가지죠. 나이키를 안, 한 가지 곱하기 두 가지. 나이키를 고르는 게한 가지죠. 나이키를 안 고르는 게세 가지, 세 가지죠. 됐어? 상의, 하의, 전 단계와 다음 단계끼리 곱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단계에서 이렇게 구분 지어졌지. 상의에서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었죠. 그 결과 값끼리 더하는 거야. 여기 3 곱하기 3이죠. 쏘리. 됐죠? 이해가? 봐. 같은 단계에서 나뉘어지면 그것끼리 더하는 거고, 전 단계와 다음 단계끼리는 곱하는 거야. 오케이? 자, 잘 봐. 옛날에, 수능 옛날 기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자. 시작, 그러니까, 등산로 입구야. 됐어? 그리고 정상으로 가는 길이, A, B, C, D, E. 다섯 가지 등산로가 있었어. 등산 루트가 있었어. 돼? 여기까지 돼? 성우랑 태랑이가 올라갔다 내려올 거야. 됐어? 됐니? 왜? 왜? 근데 성우 저 새끼 아주 나쁜 새끼야. 나는 3회 배수의 개수도 못 쓰는 형이랑 같이 다니기 싫어. 너무 부끄러워. 아까 너 오기 전에 뭐 시켜봤냐면, 100 이하의 3회 배수의 개수를 세라 그랬어. 그 얘가, 뭐, 이게, 딴 생각을 하는 것 같길래 내가 뭐라고 했거든. 왜딴 생각 하냐고. 아니래. 3회 배수의 개수를 생각하고 있었대. 너 셌어? 라고 물어보니까, 15까지 지금 나왔어. 성우가 바로 얘기해주더라고. 100을 3으로 나누면 되지 않아요? 이러더라고. 그것도 되게, 오. 야, 그래서 성우가 태랑이랑은 같은 길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이거야, 첫 번째.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됐니?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해. 됐니? 그러니까 성우가 A로 올라갔어. 태랑이는 A 말고 다른 길로 올라간다는 거야. B, C, D, E 중에 올라가겠죠. 두 번째. 각자 올라온 길로 내려가지 않아. 그러니까 성우가 A로 올라갔어. 그럼 내려올 때 A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됐어? A 말고 다른 길로 내려오겠다는 거야. 됐어? 여전히 그리고 내려올 때는 성우와 태랑이는 서로 다른 길을 이용해서 내려오겠죠. 오케이? 자, 두 사람이 올라갔다 내려오는 경우의 수를 세주세요. 뭐, 왜? 뭐라 그랬는데? 야, 단계를 먼저 만들라고. 단계를. 성우 올라가. 태랑 올라가. 오케이? 성우 내려가. 태랑 내려가. 오케이? 이렇게 네 단계를 만들 거야. 오케이? 성우 올라갈 길 고르는 경우 몇 가지? 다섯 가지. 됐어? 됐니? 태랑 올라가는 경우 이제 몇 가지? 네 가지지. 맞아? 성우 내려가는 거 이제 몇 가지? 잠깐만. 들어봐. 성우가 A를 올라가, 이거 성우 올라갔어? 이게 태랑이 올라갔다 쳐. 됐어? 성우가 내려가, 근데 태랑이가 내려온 경우를 가면 되니? 내려온 경우로 태랑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라온 경우 그 길로 성우가 내려가면 되니? 태랑이는 이제 내가 올라간 길 빼고 성우가 내려가는 길 빼야 되는데 그게 동시에 있으니까 몇 가지야? 네 가지지. 태랑이 고를 수 있는 길의 수는. 맞아? 근데 봐. 성우가 올라가고 태랑이 올라왔어. 성우가 여기 말고 여기로 내려왔어. 오케이? 그럼 태랑이는 너 빼고 세 가지지. 그지? 아까 영향이 있냐 없냐 얘기했잖아. 맞아? 영향이 있다 없다는 그 다음 다음 사건의 경우의 수가 다음 단계의 경우의 수가 달라지냐 아니냐는 거야. 달라졌지. 맞아? 그러면 그전 단계인 성우가 내려가는 길을 고르는 경우를 나눠주는 거야. 여기에서 태랑이가 올라온 경우로 그 길을 이용해 성우가 내려갔어. 그걸 고르는 게 일단 한 가지지. 맞아? 태랑이가 내려간 길을 골라야 되니까. 됐어? 됐냐? 그러면 태랑이가 내려갈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였다며. 태랑이가 올라온 길이 아니야. 그럼 봐봐. 성우 입장에서 내가 올라온 길얘 빼고 태랑이가 올라온 길 빼고 맞니? 나머지 세 가지 중에 고른다는 거지. 돼? 그리고 태랑이가 내려오는 건 내가 올라온 길 빼고 성우가 내려간 길 빼고 나머지 세 가지였죠. 더하고 버프했어. 나뉘어 진 상황에서 그치? 이해 봐. 그러니까 20 곱하기 4 더하기 9 13 해서 몇? 260. 이 빡대가리 새끼들아. 뭐,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야. 근데 말이 헷갈린다고. 언제 더할 거고 언제 곱할 거니라고 물어본다면 되니? 단계를 나눠 먼저. 알겠지. 됐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같은 단계에서 있었단 얘기야. 같은 단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같은 단계끼리 같이는 더해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올라가는 거 저게 빡대가리라는 거. 성우랑 태랑이가 서로 다른데. 두 그냥 다 올라가는 걸로 된다고?
네가 화나게 만들잖아. 네? 아니? 사대법칙, 고묘법칙. 거기에 서로 영향이 있다 없다가 뭐냐면 이렇게? 아니? 거기 정확히 얘기하면 영향이 없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단계를 구분 지으라는 얘기야. 전 단계와 다음 단계끼리는 곱하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전 단계의 경우가 다음 단계의 경우의 수를 다르게 만든다면 구분 지어. 알겠냐? 오케이? 구분 짓고도 전 단계와 다음 단계는 곱하는 거야. 근데 그 구분 지어졌을 때 한 단계에서 구분 지어지잖아. 오케이? 그 경우에 수들끼린 더하라는 거야. 이해가냐? 왜? 사배법칙, 고배법칙 중에 뭘 지를 판단하는 게두 번째. 돼? 이거 하나만 더 해볼게. 봐. 어차피 또할 건데. 오늘 하니까 그냥 다음번엔 정말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야. 색칠하기. 들어. ABCDE가 있어. 오케이. 다섯 가지 영역으로 이어진 판이 있어. 됐냐? 서로 다른 다섯 다섯 가지 색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색칠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자, 같은 색 색은 중복 가능하대. But 이웃한 영역은 다른 색을 칠해달라. 그러니까 B와 C의 같은 색을 칠하면 안 되는 거지. 부분이 안 가져. 오케이? 이웃하는 영역은 다른 색을 색칠해. 즉, 견을 공유. 하고 있으면 다른 색을 칠하는 거야. 알겠어? 됐어? 여기에 색칠하는 경우에 봐. 몇 가지냐? 됐어? 들어. A, B, C, D, E에 A에 칠하는 경우에 몇 가지? 그치? 다섯 개 중에 뭘? 갖고 와서 칠할래. 다섯 가지 했어? 자, B 몇 가지? 네 가지. 왜? A와 변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죠? 다른 색을 칠해줘야죠. 됐니? C는 몇 가지? 세 가지 옳지. A, P하고 꼭 B 피해야 되지. 됐어? D 몇 가지? 세 가지. 왜 A와 C를 C를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A와 C를 피해야 되는 거 맞아? E는 몇 가지? 세 가지. 됐어요? A와 D를 피해야 되는 거 맞지? 무슨 얘기인지 아냐? 되냐? 회원, 이해하고 있어? 됐어? 됐죠? 이거 똑같은데 여기 치죠. 여기에서 치죠. 인강민들이 따라간다. 한다. 뭐냐? 에이 다섯 개. 오케이? B 몇 개? 네 개. 그렇지. C랑 A랑 같으면 한 가지. 왜 저걸 나눌까? 왜 C랑 A랑 같은지 다른지로 있을까요? 나눌까? 너왜 나눈? 왜 C랑 A랑 같아? 같은 걸, 그리고 C랑 A랑 다른 걸 구분 지었는데. 왜? 뭐가? 그치, 저렇게 얘기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랑 C랑 같은 색을 칠했어.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를 칠하고 이렇게를 칠했어. 오케이? 그럼 얘는 지금 동그라미 세면 두 개를 피하면 되지. 맞지? 근데 얘랑 얘랑 달라.
동그라미 세운 네모로 세 개를 피해야 되지. 이해가요? 그치, 달라지잖아. 그 다음 단계인 D의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달라질 거라고. 두 개를 피하는 세세 개를 피하잖아. 그러니까 나눠주는 거야. C랑 A랑 같으면 여기에 빨간색 칠하고 여기도 빨간색 칠하고 여기에 파란색 칠했다 쳐봐. 두 개를 피하는 그러니까 이제 D에 칠할 수 있는 가짓수는 세 가지지. 맞아? 그리고 E는 몇 가지? A와 D를 피하면 되죠. 세 가지죠. 돼? 이해 가니? 근데 C랑 A랑 달라. 그럼 C 입장에 생각해봐. A 피하고 B 피하고 세 가지 남았지. D는 이제 A, B, C 세개 피하고 남을 두개 남은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인지 이해 가? E는 A와 D 두개 피해야 되니까 몇 가지? 더하고 곱하는 거죠. 1 곱하기 3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나눈다. 이해가 무슨 얘기인지? 개를 먼저 나눠. A 다음, B 다음, C 다음, D 다음, E를 칠할 건데, 되니? 이제 그 다음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같아지는지 달라,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지 달라지는지 영향을 주는지 됐어? 판단하는 게 이게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알겠냐? 이해가? 더할 건지 곱할 건지를 이제 두 번째 결정을 해요. 알겠죠? 상황, 자, 첫 번째 어떻게 셀지부터 판단을 하고, 알겠지? 그 다음에 사건들끼리 더할 다음, 건지 곱할 건지를 결정을 합니다. 됐어요? 됐니? 그리고 세 번째. 공식을 사용을 할지 안 할지. 됐어? 그러니까 공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직접 다 센다는 거지. 오케이? 아니, 직접 세면, 그러니까 세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오케이. 내가 공식을, 근데 공식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는 게좀더 빨라지겠죠. 오케이. 돼. 자, 고등 버전을 얘기할게요. 할게요. 공식이 고등학교까지 나오는 게 그게 네 가지가 있어요. 아니, 공식을 사용하기 위해선 근데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되냐면 N과 R의 구분부터 해야 돼. 뭐가 N인지 뭐가 가 R인지부터 구분해야 돼. 알겠니? R인지. 아, N은 선택지야. 선택지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개냐? 있는. 오케이. 됐어요? R은 시행했죠. 선택지를 몇번 선택을 할수 있느냐? 알겠냐? 선택지를 그러니까 뽑는 경우를 뽑는 시행을 몇번할 진열. 고전적인 문제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주 고전 문제인데. 현지가 다섯 통이 있어. 우체통이 세 개가 있어. 꺼져, 이 새끼야. 우체통이잖아. 우체통으로 보여, 안 보여? 그지? 야, 서로 다른 다섯 통의 편지를 서로 다른 우체통 세 개에 넣는 방법이었어요. 몇 가지일까요? 아니, 다 어디론가 넣어. 3회 5승이야? 3회 5승일까요? 그지? 야, 3회 5승이 맞아? 5회 3승이 아니라? 응? 아니, 테랑이가 15라 그랬을 거야. 3, 5, 15요. 자,
자, 왜 3회 5승이었어? 5회 3승이 아니라? 내가 뭘 선택해? 우체통을 선택해, 그치? 어느 우체통? 통에 넣을지를 선택하는 거죠. 그 선택한 행위가 몇몇번 번? 있어? 다섯 번 있죠. 편지에 왜 다섯 통이 있으니까? 그 내가 갖고 가. 그래서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 여기다 넣을까를 선택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여기가 선택지라는 거야. 지 뭐. 즉 N이야. 그니? 이게 시행 횟수 R이라는 거지. 그니? 오케이? 이해가? 무엇을 선택할지에 관한 얘기야. 봐. N과 R을 구분한 겁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네 가지의 공식이 있어요. N 파이 R이란 게 있고요. N H R이란 이런 게 있고요. N TR이란 게 있고요. N N C R이란 이런 게 있어요. 아니 한국말로 중복 순열이고요. 한국말로 중복 조합이고요. 한국말로 순열이고요. 한국말로 조합입니다. 오케이. 자, 뭐냐면 서로 다른 N 공개에서 알게를 중복 허락하여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입니다. 이걸 엔타이알이라고 서로 다른 알게를 알게를 중복 허락해서 뽑고 그걸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엔파이알이라고요. 오케이. 자, 중복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중복 허락하여 뽑는 경우의 수를 NHR 중복 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아니 자, 순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아니 그걸 순열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번엔 중복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조합은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를 그냥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걸 NCR 조합이라고 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오케이 밑에 두개 순열과 조합은 고 1대 나오고요. 위에 두개 중복 준열 중복 조합은 고 2대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에서 그러니까 과목에서 나와요. 근데 지금 네 개를 봤을 때 말이 두 가지 말이 있어요. 뭐랑 뭐. 배열한다, 그리고 중복을 중복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오케이 배열을 하는 하는지 안 하는지. 오케이? 중복 허락한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하는지 안 하는지, 배열을 하는지 안 하는지. 됐어요? 그죠? 중복도 하고 배열도 하면 엔파이알입니다. 중복하지만 배열하지 하지 않아요? NHR입니다. 그죠? 중복하지 않고 배열은 하는 건 NPR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NC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이 경우에서는 N의 R승이에요. 되니 얘는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CR이 NHR이라고 합니다. 되니 세 번째 npr은 n 팩 나누기 n 마이너스 r 알팩. 팩토리아 기억하시지? 5팩은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곱하기 2 곱하기 1. 오케이. 7팩은 7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7부터 1까지 곱하는 거. 8팩은 8부터 1까지 곱하겠네, 그지? 돼요? 자, 얘는 NCR은 N팩, R팩, N-R팩. 오케이. 이게 NCR이었죠. 이네 가지 공식 둘중뭘 쓸까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
이게 기본적인 라인이야. 경우에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의 흐름을 어떻게 들어갈까요? 관한 얘기야.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기준에 의한 분류를 할까? 그럼 그 다음 생각이죠.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오케이? 되니? 기준을 뭘로 잡을까? 를 고민하는 거. 아니면 여사건으로 생긴 것이 빠르겠군. 혹은 포함 배제를 쓸까? 를 결정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사건끼리 더하는 상황인지 곱하는 상황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 되니? 세 번째 그리고 나서 공식을 사용할 건지 안할 건지 결정할 건데, 만약에 사용한다면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됐어? 우리 애니 뭐고 아리 뭔지를 먼저 구분부터 지어야 되는 거죠. 되니? 이 라인들을 잡을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하나하나 이제 기본적인 얘기들 볼 거예요. 중학교 때 되게 많이 나온 얘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저 공식 중에 P와 C가 공식적으로 거기에 나와 있진 않지만, 아, 그걸 써요. 학원에서 그냥 알려줍니다. 오케이. 어느 학원에서? 받은. 왜? 훨씬 빠르거든. 오케이. 되니? 그것들을 쭉할 겁니다. 알겠죠? 중2 거. 오케이. 오케이.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경우에서 갑니다. 들을 거면 일찍 와라, 중3들.